반갑습니다. 서류계 채널의 K입니다. 오늘은 2D 플랫폼 게임에서의 캐릭터 조작을 구현하고 각각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볼 거예요. 캐릭터의 움직임은 벨로시티와 애드포스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괜찮은 조작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요즘 게임들은 빠른 진행과 현란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대시, 엔단 점프, 점프키 입력 강도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점프 등 많은 조작 요소가 있는데, 원더보이에서는 그딴 거 없죠. 정직한 1단 점프에 단일 공격 모션 등 단조로운 움직임이 대부분이에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기본적인 조작을 모두 구현하고 난 이후에 앞서 말한 대시나 하이퍼 대시, 2단 점프 등등 빠른 템포의 조작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오리지널 게임의 조작을 구현해 볼 텐데, 캐릭터의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플레이어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폴더를 생성한 후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어에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은 플레이어의 1번 아이들 상태부터 10번 성에 들어가는 모션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지겹기도 하고 빡시니까 오늘 할 거 아이들, 워크, 점프, 어택, 다운 이렇게 다섯 개만 할게요. 플레이어의 모든 스프라이트는 픽셀 퍼 유닛 16, 필터 모드 포인트, 압축, 논, 피벗은 바텀 센터로 설정해주고 잘라줍니다. 이 스프라이트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 창에 상태별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스프라이트를 드래그해서 각각 만들어줍니다. 각 애니메이션의 재생시간은 단일 이미지인 아이들, 점프, 다운은 1초로 맞춰주고, 워크는 0.25초, 워크 모션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변경했어요. 어택은 0.3초로 했습니다. 전위 조건은 상태 이름과 동일하게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상태별 전위 조건은 아이들 상태에서 워크, 어택, 점프, 그리고 점프 상태에서 워크 상태로는 쌍방으로 모션이 이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트리거 조건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어택에서 아이들 상태는 유일하게 모션이 끝나면 돌아가도록 헤즈 엑시트 타임을 체크해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트리거를 하나씩 눌러보면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잘 동작하죠? 이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구현해볼텐데, 일단 코드를 보면 저는 플레이어가 맥스 스피드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이동에 애드포스를 사용했고, 최고 속도에 도달 이후 이동할 때는 벨로시티를 이용했어요. 애드포스는 오브젝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오브젝트의 이동은 그 오브젝트의 질량과 바닥의 마찰력, 공기 저항,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와 다르게 벨로시티는 오브젝트의 속도를 직접 대입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질량과는 관계없이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벨로시티로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게 더 간단해요. 이대로 플레이를 해서 이동 속도를 좀 높이고 캐릭터가 벽에 닿았을 때 이동을 해보면 마찰력 때문에 플레이어가 이렇게 벽에 붙어요.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마찰력을 0으로 설정하면 이제 물리 엔진이 아닌 코드로 직접 바닥에 마찰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공기 저항만으로도 마찰력을 주고 조작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 공기 저항은 캐릭터가 이동하고 점프할 때 그리고 낙하할 때도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나 갑옷 등 아이템으로 마찰력이 변경될 때 공기 저항만 변경해서는 캐릭터의 조작감을 맞춰주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마찰력을 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켜서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볼게요. 각 함수들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좌우 입력에 따라 캐릭터를 뒤집고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재생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바닥에 닿았는지 그라운드 체크,
마지막으로 바닥에 마찰력까지 구현했습니다. 플립 함수에서는 키보드에서 입력된 방향에 따라 캐릭터를 뒤집고, 그라운드 체크 함수에서는 박스 캐스트 함수를 써서 박스 콜라이더의 넓이만큼 바닥을 체크해서 이렇게 끝부분에서도 바닥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건 가끔씩 애니메이션 버그가 발생해서 트리거를 리셋시켜 준 거예요. 또 플립 함수가 여기 있는 건 캐릭터가 맥스 스피드로 이동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틀었을 때 최고 속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이동 속도를 주기 위해서 여기 뒀어요.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애니메이션도 트리거 해줘야 되는데, 길거나 중복된 함수를 줄이기 위해서 함수 두 개를 미리 만들어줬어요. Easy Playing Animation. 이 함수는 현재 애니메이션이 재생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이고, My Animation Set Trigger. 요 함수는 현재 스트링으로 입력한 상태의 애니메이션이 재생 중이 아니라면 입력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도록 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동일한 애니메이션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입력돼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어 인풋 함수는 호리젠탈 입력을 받아 캐릭터가 움직일 방향을 정하고, 스페이스 키와 X 키 입력으로 점프와 공격을 하도록 했어요.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라운드에서 방향 입력이 없고 Y축 속도가 없을 때 기본 상태 애니메이션을 트리거하고, Y축 속도가 없으면서 방향 입력이 있을 때 워크 애니메이션을 설정해줬습니다. 마지막 그라운드 프릭션 함수에서는 스무스 덤프라는 함수를 써서 공격 중일 때와 방향 입력이 없을 때로 나눠 슬라이드 레이트만큼 미끄러지도록 적용시켜줬어요. 여기까지 플레이. 슬라이드 레이트, 질량, 공기 저항 등을 변경하면서 캐릭터의 X축 움직임, 즉 이동 속도와 점프 중 X축 움직임을 조절하고, 중력, 질량, 점프 파워 등을 각각 변경하면서 점프와 낙하 움직임을 튜닝해봤습니다. 클래식한 움직임은 이 정도로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씩 직접 캐릭터의 변수들을 수정하면서 자기만의 느낌 있는 조작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